네, 마켓 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G20 오사카 회담에서 휴전 상태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 조금 관련 뉴스가 뜸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 의물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화두이고 한데요. 오늘 또 이제 미중 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시고 이쪽 사안 관련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선 2부 우리 다룰 주제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상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스탠스 변화, 그 의미는 일본의 경제 보복, 향후 동북아 질서의 영향은, 네, 이 내용들입니다. 소장님 지금 뭐 휴전은 휴전인데 작년 그 12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거기서는 뭐 90일간 협상해보자 뭐 이런 구체적인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언제까지 휴전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누구하고 협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주 베이징에서는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된 장관급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미국이 제재를 부과했던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좀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른 하나는 화해와 관련된 제재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인텔이라든지 퀄컴의 반도체 수출 재개 여기에 5G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규제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에 우리가 약속했던 천억 달러의 대두라든지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도 좀 연기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그 화해와 관련해서는 뭐 기술 냉전 그리고 디지털 버전의 철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기 전까지는 엔티티 목록에서 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구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5G와 관련된 화웨이가 갖고 있는 세계 특허가 5만 6천 개가 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특허 소송전을 벌일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웨이가 놀랄만한 일인데요. 네. 전 세계의 그 젊은 세대들이죠. 한 15세에서 18세 되는 젊은 세대들을 스카우트해서 올해는 한 20에서 30명 그리고 앞으로는 200에서 한 300명 정도를 모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그 앱을 만들고 이를 신무기로 삼아서 미국이 화웨이를 쫓아오게끔 만들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서 5년간은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갈등은 상당히 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뉴스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여전히 말이 휴전이지 미국 중국 간에는 서로 이제 상대방 그냥 뭐 멱을 따겠다고 계속 나가는 거네요. 네, 뭐 기술 패권 전쟁의 시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앞으로 기술 패권 전쟁이 다른 전쟁으로 또 확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미중 간에는 무역 전쟁이 다른 쪽으로 패권 전쟁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예. 저기 지금 화웨이 관련해서 지금 소장님 몇 가지 너무 뭐야 재밌는 그래프가 있어갖고 좀 듣고 갔으면 싶어가지고요. 네, 그 그림을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계 통신 기지국 수출 내역을 보면 중국이 현재 43%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 화웨이가 차지합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라우터의 백 도가 심어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화웨이를 5G에서 배제시키는 게 미국의 생각인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중국에는 3G와 4G의 사용자들이 변하는 그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4G와 관련해서 12억 명 이상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
경우는 5G 보급을 통해서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으려는 게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5G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가 2억 가구가 넘는데요. 미국의 2천만 가구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5G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70조 원을 앞으로 2030년까지 투자할 예정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5G와 관련된 경제 효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0조 원의 설비 투자를 통해서 화이도 살리고 중국 경제도 살리면 2030년에 경제적 효과는 무려 2,8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중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좀 인정해 주는 대신 5G와 관련된 화해 수출을 더 많이 용인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이 받아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이데올로기라든지 패권 전쟁보다는 아무래도 표의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화해 범용 제품에 대한 수출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홍콩 시위 관련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도 또 보니까 또 시위가 또 다시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처음에 그 한 700만 중에 뭐 100만이 나왔다,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었고, 지금 요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이러느냐, 앞으로 왜 되느냐. 네, 가장 핵심은 범죄인 인도법과 관련된 조례 제정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조례는 아무래도 그 범죄자에 대해서 신병 인도를 간소화시키는 절차입니다. 현재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개 국가 송환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중국 본토 그리고 마카오 쪽으로 범죄인을 인도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도피범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 인사, 여기에 더 나가서 본토와 사이가 안 좋은 사업가, 그리고 홍콩에 있는 대만인,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홍콩인들은 범죄인 인도 협정과 관련해서는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의 홍콩판 확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서 작년에 중국에서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이 무려 62만 명 한 해, 그러니까 하루에 1,700명 정도가 구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외교부의 그 홍일점이었던 화춘인 같은 경우에도 집에 500만 불 정도가 있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현재 3월달 이후에는 실종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홍콩인들 같은 경우는 1997년도였죠. 홍콩 반환 당시에 중국이 약속했던 일국 양제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민주적 생활 방식과 사법의 독립성을 외치면서 홍콩 인구의 30%가 넘는 2천만 명이 거리에 뛰어나왔던 것이고요.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노란 우산 사건 혁명 때 홍콩이 전부 최루탄에 젖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홍콩 인구의 10%밖에 거리로 나오지 않았던 걸 보면은 상당히 커다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캐리 랩 행정장관의 사퇴, 그리고 경찰 총수의 문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들어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는 중국과 그 목을 쥐고 있는 홍콩의 4대 산업들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금융, 그리고 관광, 유통과 그리고 운송, 그리고 법률과 회계 같은 사람들이 시에 동참하느냐 문제인데요. 이들 4개 산업은 홍콩의 GDP의 60%를 차지하고 이들이 시에 나선다면 공무원들까지도 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에 대한 지배 문제, 그리고 홍콩의 안전, 국제 무역의 거점에 홍콩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천안문 사태 30주년 올해고요. 앞으로 10월 달은 중국 건국 70주년 행사가 되는데 이 시점을 맞아서 중국은 진짜 화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현재 홍콩 시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이거 굉장히 휘발성 있는 사안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큰일로 번질 수 있다. 네,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해졌는데요. 네. 중국에는 특별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 지도자? 예, 그러니까 국가로 수립했던 마오쩌둥. 아, 예. 네, 그리고 영국과 홍콩의 식민지를 반환시켰던 저희 덩샤오핑. 근데 이들과 버금가는 권력, 그리고 공산당 귀하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고쳤던 시진핑 국가주석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게는 지금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 62만 명 구속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뭐 1대1로 사업이라든지, 예.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도 무리하게 시작하면서 걸림돌이 지금 발생했는데, 양안 통일이라는 완전한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님 생각이고,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님 생각, 그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 예. 자, 근데 지금 내년 1월이라면서요, 대만 총통선거가. 예. 지금 그런데 어쨌거나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중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금 차잉원 현 총통이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지지도가 올라간다 뭐 그런 식으로 보고 듣기던데, 이게 어쨌거나 미국한테는 이 대만이란 카드가 나름대로 좋은 레버리지 아닙니까? 이거 불친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양안, 앞으로 예. 대만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뉴스를 추적해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만과 관련해서는 군사적인 행동을 중국은 가급적 버리려고 할 것이고, 네. 또 국제 분쟁화시켜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국제 문제를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안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틈새 시장을 노릴 필요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수록 앞으로 통신 장비라든지 그리고 하이테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수출 물동량도 늘어날 수 있는 호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신다. 아, 근데 소장님하고 이렇게 중국 얘기하다 보면은 조금씩 황당해지거든요. 아까 그 반부패로 매일 구속되는 게 1,700명.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1,700명 구속 대상 명단을 갖다가 뉴스에서 읽어준다고, 명단만 읽는다 해도 이게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어디서 뭐 지하철역에서 몰카 찍다가 뭐 잘렸네 마네를 갖다 전 국민이 다 알고, 누가 누구하고 살다가 지금 이혼을 했네 마네가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중국은 확실히 좀 다르긴 다릅니다. 가끔씩은 무협지 같아요. 숫자나 뭐나.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3월 달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6월 달에도 러시아를 방문하면서도 휘청거리면서 쓰러질 뻔하면서 네. 전 세계 뉴스를 타기도 그때 했는데요. 그때 연단에서 맞아. 예, 예. 이 때문에 8월 달에 있을 베이다호 회의에서는 신병 이상 문제로 인해서 후계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가 거기까지 갑니까? 예,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악화 문제, 그리고 무역전쟁과 관련된 굴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들도 상당한 인수분해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 이상설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울 카드는 좀 더 강경책을 통한 중국 내 그 보수 세력이죠. 좌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의 국제 질서는 상당히 좀 경량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소장님께도 이거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 이종호 평론가님하고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지금 일본이 우리 한국 뭐 반도체 소재 가지고 이제 우리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소장님 한번 진단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본 그 산업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면서 화이트 국가죠. 소위 말해서 안전 보장상의 우방국 지위를 그 철회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과 관련된 첨단 기술과 관련된 수출은 껌껌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화이트 국가였다가 거기서 빠졌죠.
그래서 이제 7월 4일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수출과 관련된 규제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 때문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3D 프린팅에 쓰이는 그 플로린, 그 폴리미드, 그리고 반도체 공정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에칭가스, 그리고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알려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보유 물량인 줄 알았더니 실제 이것보다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사태 우리 재고가 적다. 예, 그래서 비상사태가 지금 선언된 네. 상태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긴급하게 일본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아니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뭐 대응할 카드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 기업에 피해가 생긴다면 우리도 보복할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전략 물자의 그 대일 수출 제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일본 제품의 수입 제한. 잠깐만요, 소장님. 예. 우리가 일본에다가 전략 물자를 수출 안 한다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D램이라든지 랜드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뭐 소니나 뭐 파나소닉 그리고 뭐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다 쓰는데 닌텐도까지도 쓸 정도고요. 그런데 네. 세계 시장의 점유율은 우리가 그 D램 부분은 한 72% 정도, 그리고 랜드프레시도 근 50%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반도체에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 물자 협정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쓸 수는 없겠지만 일본의 그 소재 수출 그 감소로 인한 가동률 그 저하로 일본에 대한 수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유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협조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복카드의 실효성이 현재로서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드를 쉽게 꺼낼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 같은 경우는 21세기 국가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준비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만 같은 경우에는 전략실에서 이런 그 국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총력전에 같이 동참하느냐 여부가 그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총력전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든지 일본 제품을 쓰지 않고 그리고 또한 소재나 부품과 관련된 국산화를 좀 더 한층 앞당기는 전략안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루 이틀에 한 달 만에 되는 예. 일은 아닌데. 예. 근데 심리적인 압박은 일본 정부에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참 이번 이 사안은 계속해서 보면은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었을 때 아침에 진짜 바쁜 출근길이 극하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데 결국 다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우리가 뭐 일본이 아쉬워할 만한 거 우리가 안 팔아 하고 우리도 아쉽거든요. 우린 그럼 어디서 벌며 그런 그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작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꼬아놓고 나서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왜 온 전 세계적으로 동네방네 다 간섭하고 지가 무슨 뭐 경찰국 간에 어떨 때는 뭐 통반장 다 하겠다는 미국이 왜 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그게 없을까요? 아무래도 동맹을 중시했던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미국 제일주의를 쓰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의 조종자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서 워싱턴에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또 막강한 로비리스트를 총동원해서 현재 한국과의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략 물자와 관련된 수출 제한이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암묵적인 승인이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묵적인 예. 승인이 있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대한 중재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그
한일 간 전략 물자를 둘러싼 경제 전쟁은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꼬일 수가 있고요. 현재는 번개만 쳤을 뿐이지 앞으로 폭풍이 어떤 식으로 몰려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기 상황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영찬 소장님 특유의 그 항상 그 냉철한 그 그리고 좀처럼 흥분하시지 않는 그 어투로 말씀하시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자신들의 기술 그리고 소재라든지 부품을 가지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가져간 우리나라 스마트폰 네. 그리고 TV, 네. 반도체, 조선에 대해서 손 봐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봐줘야겠다. 예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이번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징용 그 배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그 최첨단 에 섰던 SK 하이닉스랜드, 삼성전자와 관련된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의 IT 기술을 꺾고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동력을 좀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이고요. 네. 이런 게 무역 전쟁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250억 달러를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요. 일본은 전 세계 무역에서 11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 흑자 를 통해서 이를 만회하는 거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다른 양태라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일본은 자신도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을 감수하고 한국에 대한 제재가 나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전략적 판단 하에서 일본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미국은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보여주셨는데 저도 공감 동의하고요. 그렇다면은 중국은 지금 현상 우리 한일 간의 이 티격태격 말이 티격태격이지 이거 잘못하면 진짜 스쳐도 중상인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즐기는 분위기인가요? 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G20 회담에서 만났는데요. 네. 영원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중국을 치켜 올렸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강하게 중국에 접근하는 정책은 쌩깎고 문제를 좀 덮어두고요. 네. 경제적 실익도 찾게 되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도 관여를 하겠다는 거죠. 지역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통한 접근이 아니라 중국을 통한 접근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일거 사득의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당장 그 자신들이 주도하는 영내 질서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6세기 이후에 대항해 시대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방 열국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이 됐는데요. 네. 이제 중국의 꿈 그리고 중국 그 민족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미국의 일본의 이러한 그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유로 중국 제조 2025로 강하게 펼치겠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요. 또한 미국이 북핵 대응과 관련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일 간의 갈등은 속으로 상당히 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대목에서 참 가슴 한쪽이 답답해짐을 느끼실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는 거는 참 뼈를 때립니다. 아픕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갑자기 김정은 이렇게 요즘 꼭 위원장 붙여주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쪼르륵 판문점 왔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표현 맞다나 러브레타 친서 주머니 바꾸니 하면서 다 짜고 친 고스톱 같은데 트위터 한 방으로 날라온 게 아니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그 판문점 회동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그러면 분위기가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한국과 그 미국
북한의 뒤통수로 당했다고 상당히 곤욕스러워했고요. 네.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북경의 한국 기업들 간판 한 100여 개가 일거에 그 다음날 철거될 정도로 상당히 불쾌감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미리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괘씸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가깝게 좀 살갑게 대우를 해주지 않았던 거고요. 일본은 그 영원한 친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암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그냥 타이틀을 중국발 위기 없나? 당분간 없나라고 했는데 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은 다 됐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막상 못 다뤘습니다. 짧게 당분간 뭐 이른바 회색 코뿔소가 될 건 블랙스완이 될 건 중국 때문에 뭐 휘청할 건 없겠죠. 당분간은. 네, 당분간 그런 상황은 없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중국의 정정 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어떤 걸 꺼내느냐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명암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소장님. 또 뭐 위안이나 중국 증시 관련 홍콩 증시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또 다음번에 새로 또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